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4222. 아, 코어 강화를 스프레드만 했군요. 포스 640 사카 5엡인가 보군요. 15% 에디 공식 18%. 아니 이거는 왜 6에 40 민트짜리요? 6에 16에 럭스 04. 아 골든 글로브. 3추의 보공의 데미지. 에디가 없군요. 근데 15성 달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15성 너무 가격도 많이 나가고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22성 18% 4% 2% 15%의 에디 공식. 아 추업 좋다. 5에 24 추업이네. 공작이 되어 있거든요. 공작인데 잘된것 같다, 그죠? 그런 것 같아. 그러네. 이건 9%네요. 9%. 18%, 15%. 럭 30%. 아, 다 에디가 걸리겠군. 09에 럭이 7오른 건가요? 20성 데아시도스. 18%. 4에 70. 그래도 에디가 다 에픽이라. 럭 9%. 아. 공공보에 올텟 공격력 보공이다. 95%면 어느 느낌이지? 아, 그렇군. 아, 오묘하네. 아래가 공공력이군. 아니 뭐 오래간만에 접속을 한 거요? 200 쿠폰을 주세요.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거 누구였더라? 제거 프리였나? 나이트 워커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 보이스도 필수라고 해놨는데.
내 핸드폰 어딨냐? 아,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그, 사고 텐트도 알고 싶었어요. 팬마트가 망가져서. 아, 돈이 어떻게 되냐가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 뭐, 일단 매달 다이아 유지하는 정도로? 아, 다이아 유지하는 정도로요? 아, 여기서는 뭐 실상적으로는 한 번에 올려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 22성템들 있잖아요. 22성이나 놀장템들 들고 와야죠. 22성이나 놀장? 네네. 아, 그럼 일단 뭐 에스센스 그런 것들 전부 다 22성? 아, 위장은 어차피 돌릴 거 아니에요. 에디도 돌려야 되는데 저는 직접 만드는 건 좀 비추천하는데 뭐 원하시면 해도 상관은 없죠. 아, 그거 다 제가 다 일일이 다 만든 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일단 그럼 우선순위가 일단 뭐 AD나 22성이네요. 아, AD는 할 거면 20, 별부터 하시죠. 어떤 거요? 별이요, 별. 아, 그리고 장신구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장신구는 지금 카풀마 작하려고요. 아, 카풀마요. 하트도 만드실 거죠? 네, 하트도 새로 할 거예요. 길거리도 바꾸셔야 되고. 네. 얼장은 그러면 놀십이 심볼 쓰나요? 아, 일단 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야, 놀십이 목걸이 하나 사시고, 펜던트. 아, 메커네이터 바꾸고. 네네, 그럼요. 그 다음에 반지 못 끼실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 반지도요? 아, 그럼요. 놀시비 마이스터, 뭐야, 마이스터링 아, 같은 게 있으니까요. 하, 일단 그럼 전 22성부터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마이스터링 같은 거 들고 오면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하죠. 아, 마이링이요? 아, 그럼요. 마이링. 그리고 이게 뭐야, 벤저스링 같은 경우는 020에 올텟 20 아니에요. 그럼 놀 12 마이스터 뭐야, 마이스터링 같은 게 들어오면 확실히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자체가 낮으니까. 그리고 펜더 메커도 똑같죠. 메커 빠지면 놀 12 라성 같은 거 들어오면은 그게 자체가 공격력이 높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올라가긴 하죠. 아, 이거 다 바꾸긴 해요. 보조도 또 새로 하나 구해보시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22성부터 도전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더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됐군요. 오케이.